강서구 마곡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아직 두개 단지가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하나가 내년 2월에 분양될 예정인데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분양가입니다. 취재 결과 3.3제곱미터당 2천 중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.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내년 2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강서구 마곡 9단지입니다. 59제곱미터형 433세대와 84제곱미터형 529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. 마곡지구의 몇 안 남은 단지 가운데 하나라는 점 등에서 마곡 9단지에 대한 관심은 큰 상황. 가장 큰 관심거리는 단연 분양가입니다. 분양가 이제 뭐 조건이 되는지 하고 분양가하고 이렇게 같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마곡 9단지의 3.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,500만 원 정도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8단지 등 2차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1차 때 분양됐던 단지 분양가의 70% 정도 수준이었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. 주변 시세는 7, 80%로 분양하니까 지금 한 여기가 11억 정도 하거든요.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2천만 원 중반대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. 최근 강서구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분양가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최근 마곡지구 인근 아파트 분양 가격이 2천만 원 후반대였기 때문에 마곡지구는 공공택지 지역으로서 가격이 좀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2,500만 원 정도 분양 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. 마곡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공사비, 간접비 등을 합해 결정됩니다. 이 가운데 택지비, 즉 땅값이 분양가를 좌우하게 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 9단지의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책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여기에 주변 시세를 참고하는 한편 공공성까지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TV 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.